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이웃에서 만나는 봉사자님들의 얼굴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랄의 자원봉사자님과 즐거운 한때를 드린 것도 보여드렸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스시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50% 해줬던 음식을 보여드립니다. 자꼬치는 정말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입니다. 아들이 이곳에서 낚시하는 사람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어요.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과 낚시하는 사람들이 정겹습니다. 디포리데이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봉사자분들이 포즈를 취해 주셨어요. 아주 즐거운 모습입니다. 미랄의 자원봉사님 모습이에요. 안작데이에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데이에 자원봉사하시는 분의 모습도 보입니다. 저도 그 꽃을 사서 달았지요. 양귀비꽃이라고 합니다. 이런 편말이 정말 신기해서 한번 담아봤어요. 정말 귀여운 말이지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용해서 암 환자를 도와주기 위한 카드였어요. 이곳에 안에 이렇게 손수건이 있더라고요. 이 손수건을 사면 암 환자를 돕는 그런 단체의 모습이었어요. 이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비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저도 도네이션을 하고 사서 달아봤어요. 암협회에서 벌어지는 스티커였어요. 동네분들이 2시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십니다. 페이스 패팅을 해주신 봉사자분도 만났어요. 스파이더맨 분도 만났지요. 연간일을 위해서 즐겁게 해주셨네요.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신 자원봉사자분이에요. 아들이 아이처럼 페인팅을 받으며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정말 화려한 솜씨로 문양을 그려주십니다. 바디 아트라는 티셔츠를 입으셨네요.
스파이더맨분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어요. 동네에서 안 쓰는 물건을 기꺼이 동네분들과 나누기 위해 이렇게 장을 펼치신 마음 착하신 이웃분이 있어서 담아왔어요. 아기 엄마이신데 아기가 커서 안 쓰는 물건을 동네에 있는 분에게 나누어 주셨네요. 아이의 예쁜 신발이 아기 엄마의 마음과 닮아 있네요. 이거를 받아서 쓰시는 분은 아이가 더욱더 건강할 것 같아요. 아이 턱받이를 새로 사서 놓으셨네요. 이웃분의 넉넉한 마음으로 덩달아 마음이 좋았답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날 수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만날 수 있지요. 저도 가끔은 물건을 사서 이런 곳에 기부하기도 하는데 엄청 기분이 좋아요. 저소득층 국가를 위한 이런 쉐어박스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쉐어박스를 받은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져서 흐뭇하였지요.